더운 여름날이에요. 시원한 음료수 생각이 간절합니다. 차에 올라타서 앞좌석에 둔 음료수병을 잡아요. 안 돼. 라면을 끓여도 될 정도로 뜨거워요. 다행히도 차에는 작은 냉장고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자동차에서 조수석 사물함 안에 있는 환기구를 열어서 에어컨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보관할 정도는 안 되지만 음료수를 시키거나 샌드위치가 상하지 않게 할 정도는 됩니다. 이런, 차 안에서 끓고 있는 것은 음료수뿐만이 아닌 것 같네요. 만일 열이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엔진이 과열됐다면 최대 온도로 히터를 켜고 엔진의 열이 차 안으로 이동하도록 하세요. 네, 맞아요. 그러면 엔진 냉각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온도계가 다시 중립 위치에 있는 것을 보면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비사에게 도착할 때까지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바퀴를 교체해야 하는데 렌치가 충분히 길지 않다고요? 몸을 많이 구부려야 해서 허리가 아프시다고요? 튜브를 사용해서 연장하세요. 렌치를 길게 만들면 몸무게로 너트를 푸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깔때기가 없는데 엔진에 오일을 넣어야 하나요?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항상 적정량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엔진 오일을 뒤집어 쓰고 싶지 않다면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하세요. 스크루드라이버를 직각으로 잡으면 오일이 바로 안쪽으로 부드럽게 흐를 겁니다. 나중에 스크루드라이버 닦는 거 잊지 마세요. 거의 차가 다니지 않는 울퉁불퉁한 도로에서 밤에 운전하고 있어요. 갑자기 무언가에 부딪힌 게 느껴집니다. 금속 튜브가 달린 특별한 장치예요. 그러고 나서 수상한 차가 여러분을 따라오는 걸 눈치챕니다. 조심하세요. 그들의 계획은 여러분이 곧 멈출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들이 나사로 타이어를 뚫었다면 구멍은 막혔을 거고 그 상태로 먼 길을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금속 튜브는 공기가 타이어에서 정말 빨리 빠져나가게 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면 나쁜 사람들이 도움을 제공하는 척 하면서 차를 훔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어에 공기가 새고 트렁크에 적절한 수리 키트가 없을 경우 움직일 수 있도록 바퀴 전체를 제거하지 마세요. 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새는 곳을 막을 수 있어요. 가까운 정비소에 갈 때까지 괜찮을 거예요. 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에 주차하지 마세요. 아니요, 나무에 새들이 깜짝 선물을 남길까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름철 많은 나무들은 주스, 수지, 차에 직접 떨어질 수 있는 과일과 끈끈한 열매를 생산합니다. 이물질은 페인트 및 니스 코팅을 점진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어요. 당분간 세차할 기회가 없으면 얼룩이 남을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기거든 비누 용액이나 특별한 액체를 사용하여 씻어낼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병에 비누와 물을 섞고 잘 닦으면 됩니다. 이 해결책은 또한 차에 벌레 잔여물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어요. 세차할 때는 페인트 오버코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자수하세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따뜻한 계절에 앞유리를 씻을 때 워셔에 대신 일반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 하나인가요? 추위가 오면 차 안에 탱크가 변형되거나 심지어 갈라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떤 운전자들은 밤에 온도가 영하로 내려갈 때 부동액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 부동액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부동액 1과 증류수 2분의 1을 섞어요. 이제 탱크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부동액이 있어요. 차를 잘 관리하고 창문을 청소하겠지만 창문에 있는 고무 몰딩을 청소해 보신 적 있나요? 차가 깨끗하다고 해도 그 몰딩은 먼지 자석입니다. 그 먼지가 밖으로 나오면 사포처럼 앞유리를 긁어요. 그러다 보면 앞유리에 제거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방지하는 게 좋겠죠? 창문을 완전히 열어요. 극세사 천으로 눈에 보이는 먼지를 닦아냅니다. 자동차용 샴푸를 몰딩에 바르세요. 칫솔로 문지른 후 젖은 극세사 수건으로 닦아냅니다. 잔여물이 창이나 틀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충분히 깨끗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한 번 더 닦으세요. 내부 고무틀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뚫어뻥으로 차문을 여는 비디오 본 적 있으세요? 글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잠금 장치를 강제로 열기 위해서는 10개 정도의 뚫어뻥을 동시에 사용해야 할 거예요. 궁금하다면 9명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고속도로나 시골길을 따라 여행할 때 작은 조약돌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심지어 그 손상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헤드라이트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흔적이 있을 거예요. 만약 갈 길이 아직도 멀고 도중에 비를 만난다면 그 손상 때문에 헤드라이트가 뿌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수리하기 전에 고쳐보려면 투명 테이프를 사용하세요. 틈새로 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헤드라이트에 안개가 끼지 않습니다. 끈끈한 차량 방향제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향기 스티커는 차에서 계피나 열대의 냄새가 나게 만드는 활성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차가 햇빛에 너무 오래 있고 그 성분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면 페인트를 손상시키거나 칙칙하게 만들 수 있어요. 비록 오랜 시간 동안 온전하게 유지되더라도 이 액체의 증발은 있던 자리에 얼룩을 남길 수 있습니다. 페인트가 바래거나 기포가 생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직접 차량 방향제를 만드세요. 유리병에 베이킹소다를 중간까지 채우고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 20방울을 첨가하세요. 뚜껑을 덮고 잘 흔드세요. 병뚜껑을 열고 판지 위에 원을 그리세요. 원을 잘라내고 작은 못으로 판지에 구멍을 냅니다. 이제 병을 판지 뚜껑으로 덮고 고정하세요. 차에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하려면 이 DIY 방향제를 컵홀더나 좌석 아래에 보관하세요. 만약 진흙, 모래 또는 눈 속에 갇히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않는 건 실제로 많은 상황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항상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것도 많은 경우에 도움이 돼요. 우선 타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핸들을 좌우로 움직입니다. 마찰력을 얻기 위해 매우 천천히 가세요. 후진해서 주행으로 빨리 움직이되 차량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8회 이상 하지 마세요. 타이어에서 공기의 절반 정도를 빼서 타이어 표면적을 늘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타이어 주변 공간을 파내고 타이어 잭을 사용하여 차를 올리고 나뭇가지, 보드 혹은 자동차 바닥 매트로 마찰력을 높입니다. 성공적으로 빠져나오면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는 걸 잊지 말고 처음에는 여분의 진흙을 제거하기 위해 천천히 운전하세요.